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럼니에서 북방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번에 럼디 좋아요를 굉장히 눌러 축대매. 오늘은 바로 도어즈 대 파비 플랫댐 모든 퀴즈 배틀 영상 바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도어즈 시크 대 파비 플랫댐 허기오기 바로 배틀 갑니다. 자, 둘 다 근접 캐릭터라 그런지 바로 시크가 달려들었고요. 허기오기 그 순간 바로 수많은 이빨로 물어 뜯는 것 같은데? 어? 시크가 주먹으로 때리고 허기오기 이빨을 사용해 이빨. 허기오기 물어 뜯고 있지만 어? 주먹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허기오기 허기오기가 이빨을 물어 뜯기 전에 시크가 주먹으로 때리고 있지만 허기오기 수많은 이빨이 지금 가슴팍을 물었습니다. 시크의 가슴팍을 물면서 아슬아슬하게 허기오기 승리. 허기오기의 이빨을 물지 못했다면 시크가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시크는 이빨이 없잖아. 그럼 이번엔 도어즈 피규어 대 파비플리템 키시민씨 바로 배틀 갑니다. 시작. 시작하자마자 도어즈 피규어가 달라들면서 키시민씨 어? 아무것도 못하고 비구멍이 도는데요? 좀 뭐 좀 해봐. 키시민씨가 안으려고 했지만 앉지도 못하고 이 도어즈 피규어의 끔찍한 손톱 공격에 당해버렸습니다. 하긴 키시미씨는 손도 그냥 털일 뿐이죠? 그럼 이번엔 도어즈 러쉬 대 파피 플랫댐 마미 롱레그 바로 배들 갑니다. 자, 러쉬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돌진해가지고 마미 롱레그 으깨버립니다. 뭐야, 마미 롱레그 몸통이 눈알이었어? 러쉬 데미지 왜 이렇게 쎄? 하긴 얘가 즉사니까. 그럼 이번엔 도어즈 스크리치 대 파피 플랫댐 데디 롱레그 바로 배들 갑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도어즈 스크리치가 달려들면서 물을 뜯고 있거든요? 아니, 데디 롱레그 조만한 스크리치가 달라들어가지고 막 이빨로 물어뜯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이번엔 도어즈 아이즈 대 파피플랫댐 PJ퍼그 바로 배틀 갑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PJ퍼그가 돌진을 하면서 둘이 지금 눈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 도어즈 아이즈를 보면 볼수록 데미지를 받는데 PJ퍼그 끄떡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박치기를 했지만 역시 아이지를 정면으로 바라본 자는 이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버립니다. 안에 애벌레, 개벌레의 본모습까지 봐버렸습니다. 아이지를 정면으로 보면 안 돼. 그럼 이번엔 도어즈 글리치 대 파피플랫댐 번져버니 바로 배틀 갑시다. 시작하자마자 와! 글리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듭니다. 실제 게임에서도 그런데 상상 초월한 속도로 달려들면서 글리치 녀석. 하지만 번져버니의 심벌즈로 머리가 파괴되면서 사망. 심벌즈 저런 독침이 있었어? 아니, 빠르게 달려들면 뭐해? 바로 심벌즈로 쳐버리는데. 그럼 이번엔 도어즈 할트 대 파피 플랫댐 박시부 바로 배들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박시부가 달려들면서 이빨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손톱으로 찌르고 있고요. 데미지는 둘 다 막상막하. 개미 눈꽃만큼 들어가지만 할트가 지금 몸이 둥글둥글어가지고 박시부가 날카로운 이빨로 잘 못 물고 찌르는 것 같습니다. 뭐야 그냥 서로 몸통 박치기밖에 안 하는데? 어? 하지만 박시부가 껴안아버리면서 이빨로 물어뜯고 있는 중. 오! 드디어 이쪽과 손톱. 어? 약간 아래쪽을 노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래쪽을 노리면서 아 뭔가 좀 자세가 이상한데 이거? 자, 박시부 아 데미지 조금만 더 넣었으면 됐는데 쫓아가면서 으깨버립니다. 할트. 이 유령 녀석 그냥 으깨버리지. 박시부의 이 무시무시한 이빨로 사망. 그럼 이번엔 도어즈 티모시 대 파피 플랫댐 캣비 바로 배틀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캣비가 날라버리면서 캣비 벌이죠? 날아서 벌침 쏘나요? 하지만 우리 티모시도 슛 날라들거든요? 여러분들 거미도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거미 녀석 날개가 없기 때문에 거미줄로 어떻게 공격을 할래 하지만 못합니다. 캣비 위에서 그냥 농락 중. 이거는 싸움이 안 나겠는데? 뭐야 이거는 서로 데미지를 못 주잖아. 캣비는 그냥 위에서 날 뿐. 저 전갈 독침 같은 걸 안 쏴 이 녀석이. 티모시도 어느 거리 이상 위로 못 날아드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대치 상황. 그래 좀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지만은 결과가 안 나가지고 얘네는 무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도어즈 MVC 대 파피 플랫댐 브론 바로 배들 갑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MVC가 달려들면서 원작 그대로. 하지만 브론이 너무너무 MVC가 빨라가지고 어쩔지 몰랐는데 브론은 뭔가 공격도 못하겠는데? MVC에 빙글빙글 돌면서 농락을 하죠?
앰부시 빠른 속도로 농락을 하면서 너무 어지러워. 아니 데미지를 주라고 데미지를 둘이 뭐 하는 건데 지금? 빙글빙글 강강술래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와 앰부시 녀석 빠른 속도로 지금 오 드디어 브론을 물었습니다 앰부시. 격렬하게 저항하는 브론. 자 앰부시 물어뜯어 물어뜯어 오. 앰부시의 입에 이빨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걸로 브론을 물어뜯으면서 승리. 그럼 이번엔 도어즈 듀프 대 파피플레템 부기봇 바로 배틀합니다. 자 부기봇 녀석 듀프의 정면으로 안 가고 옆으로 살짝 돌아서 오 하지만 그거를 듀프가 오 끌고 와 끌고 와 듀프가 끌고 오는 애잖아. 잘못된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대로 끌고 갑니다. 와우 듀프 대 부기봇 부기봇이 멀리 가면은 아 밀쳐버렸어. 다시 끌고 옵니다. 어딜 가 실제도 그런데 뭐야 끌고 왔다 놔줍니다. 뭐하는 녀석이야 이거 농락하는데 부기봇을. 자 부기봇 옆에 공략 여기 10번 방이라 써있네. 후! 듀프가 그냥 박살 내는데? 이제 물고 안 놔줍니다 손으로. 어? 또 놔버리고 농락을 하는 듀프. 아니 이 게임에서 너무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문까지 만드는 건 뭔데. 부기봇 이제 너무 느립니다. 느려 터졌어. 어? 하지만 듀프의 옆을 공략하기 시작. 이러면 듀프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열린 문 뒤에 팔이 닿지 않습니다. 부기봇 머리를 써가지고 로봇 AI 머리 써가지고 바로 데미지 야무지게 듣고 있고요. 너만 강철 손톱 있냐 나도 강철 손톱 있다 라는 듯이 강철 손톱으로 얘도 한쪽 손으로만 때리고 있네. 이러면 언제 싸움이 나는 거야. 일단 지금 거의 시간만 지나면은 부기봇이 이기는 확정이기 때문에 빨리 감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빨리 감기 해버리면서 듀프 체력 와우 다 달아버려서 파괴 전부 파괴됐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파피 플레이타임의 뿌뿌뿌뿌기뿌. 그럼 이번엔 도어즈 잭 대 파피 플레이타임 캔디캣 바로 배틀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잭 뭐야 이거 바로 그냥 앞에 가서 으깨버리는데 캔디캣 아무것도 못하고 사망 의의가 없구만. 그럼 이번엔 도어즈 제프 상점 대 파피 플레이타임 데이지 바로 배틀갑니다. 시작하자마자 데이지가 고퀄리티 제프 상점 오 상점을 그냥 들어올립니다. 데이지 녀석 여기선 거인이 됐는데? 들어올려 그냥. 제프 상점 상당히 고퀄리티로 잘 뽑혔지만 건물이잖아 건물 아무것도 못합니다 상대방이 오기 전까지는. 하지만 거의 진격의 거인 데이지가 들어올려서 막 던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상대방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제프 상점 바로 파괴. 자기 얼굴 앞까지 와야 돼 쟤는. 아무것도 못하고 데이지한테 죽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도어즈 밥 대 파피 플레이타임 플레이어 바로 배틀 갑니다. 도어즈 밥 오 주먹으로 쳐버려? 둘이 지금 크기 차이가 원래 나면 안 되는데 나버리지만 플레이어가 그래픽으로 야무지게 또 딜을 넣는 것 같거든요? 오 원래 둘이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플레이어 밥에 주먹을 맞고 쓰러졌지만 일어섭니다. 꿋꿋이 일어서는 플레이어 과연 그래픽으로 딜을 줄 수 있을지. 어 밥에 머리를 때렸지만 밥은 이미 죽은 몸. 데미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난 이미 죽은 해골이니까. 거의 진격의 거인이 돼버린 밥의 모습. 플레이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픽으로 꾸준히 날려보지만 하하 밥의 강철 주먹에는 뼈 주먹에는 손을 못 쓰는 플레이어. 네가 이 뼈 주먹을 어떻게 막을 건데 뼈 주먹. 바로 그냥 머리 가격. 밥 녀석 주먹이 이렇게 셌었나? 진심 펀치로 바로 제거. 피까지 흘리는 플레이어 팝의 승리. 그럼 이번엔 도어즈 A60 대 파피 플레이타임 프로타입 1006 바로 배틀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A60이 돌격했지만 프로타입 손톱에 바로 한방에 사망. 얘가 그렇게 셌었어? 역시 베일에 감춰진 캐릭터. 그럼 이번엔 도어즈 A90 대 파피 플레이타임 킬리 윌리 바로 배틀 갑니다. 자 킬리 윌리 A90 둘 다 바로 달려들면서 근데 이번에 A90은 너무 약한데? A60보다? 너무 느려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런지 빨리 안 죽고요. 킬리 윌리 배에도 입이 있기 때문에 배만 닿아도 오오! 뭐야? 하지만 A90의 입이 발에 박혀버리면서 순식간에 사망. 방심했구나 킬리 윌리야. 아니 무서운 녀석이었네. 그럼 이번엔 도어즈 120대 파피 플레이타임 로봇 워기 바로 배틀합니다. 로봇 워기가 아니라 제가 지어준 별명이고요. 뼈다귀가 드러난 허기워기죠.
자, A120인데 뼈다귀가 드러난 흑화 허기허기.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발로 그냥 짓는게는 것 같은데? 짓 뭉개는 것 같은데? 120 끝판왕 120도 강사마. 역시 흑화한 파비 플레이타임 캐릭터들은 이길 수 없는 건가.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도우즈 대 파비 플레이타임 모든 배틀 정확히 전부 같이 봐 버렸는데요. 또 이번 영상 좋아요 3초에 돌파해 버린다면은 또 다른 공포게임 캐릭터들 배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알아주시면서 그럼 지금까지 뿅!